집값 하락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않도록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건데요. 윤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기미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부산시는 해운대를 비롯한 조정 대상 지역 14곳을 모두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성산구를, 울산은 중구와 남구를 제외해달라고 건의했고, 인천은 시의회에서 규제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총 101곳.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낮아져 대출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지자체들은 이로 인해 주택 경기가 악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지난달 소폭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지방권은 대폭 증가했고, 특히 부산과 울산, 경북, 전북은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 뿐만 아니라 이제 투기 우려가 있거나 뭐 청약 과열이 있거나 이런 지역을 전반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발표 일정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올해 안에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원희룡 장관도 규제 지역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인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연관된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기에 현혹한 수준으로 조정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적어도 금년 하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안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 규제 지역 해제 조치는 미뤄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